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집에 가시고. 아, 영재 부사님 오셨네요. 예. 영재 부사님이 제 구세주예요. 반갑습니다. 정말 근데 아까 스님 그 법문하실 때 그 거사님 얘기할 때요. 그냥 모르게 눈이 확 떠지는 느낌이에요. 스님이 행복하시다고 할 때 나도 언제나 스님께 행복을 드릴 수 있으려나. 선생님 언제나 저한테 행복을 주시죠. 근데 부사님 그 제가 단주 이렇게 돌리면서 이거 단주 돌리는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죠? 못해요? 곧 기쁨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사실 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선 진짜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애아빠랑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우리는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라고 아주 생명력도 즐기고 아주 일만 하면서 그냥 평생에 그냥 일만 하면서 맨날 밥 먹듯이 싸우면서도 그냥 또 일은 그 일은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그게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는데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갖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또 중요할 때도 있고 네. 그냥 뭐 아무 그게, 생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재봉틀 바퀴만 돌리고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것인지를 지금 모르시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도 그 속에 다 진리가 담겨 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그 순간에는 정말 필요하고 옳은 그런 행동이에요. 그 순간에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숨 쉬고 살잖아요. 근데 이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끝이죠. 그렇게 우리 일상의 일과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 그 속에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소중하고 제일 의미 깊고 한 그것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걸 찾는 노력을 해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수행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부사님한테 해드린 말씀 같은데 중국에 어떤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항상 쇠나 두들기고 더운데 풀무 옆에서 그렇게 지내는 자기 자신이 처량하고 한심했어요. 그래서 밖을 쳐다봤더니 밖에 어떤 스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하게 바퀴벌레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고 하니까 저기 대장간에서 쇠나 두들기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좋은 거기 맞는 수행이 있다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지금까지는 딴 생각하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두들겼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한번 둘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서 두들기라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대장장애가 그래도 이제 정말 이 인생 전체가 다 무의미하고 벗어날 계약이 없고 그렇게 막막하게 느꼈다가 받은 소중한 가르침이라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항상 두들길 때마다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망치만 잡으면 나무함의 답을 염불이 되는 거예요. 그 염불 삼매를 이루고 결국은 왜 그 스님이 나무함의 답을 나무함의 답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눈에는 아주 지혜롭고 행복하고 누가 봐도 부러운 그런 어른이 됐어요. 죽을 때도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한마디 하고 죽으려고 한다고 가서 저 망치 가져오라고 망치로 나무 아미 다 불 하고 던져버리고 그대로 그냥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부사님 바퀴벌레 돌을 아주 닦기 좋은 그런 일을 하고 사시잖아요. 맨날 하는 일이 옷 만들고 재봉틀 앞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거 하는 이게 뭔가 이게 염주 따로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이게 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으면 이게 정말 좋은 수행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그 자리에서 찾는 그런 길이라고요. 네. 부처님 대답할 수 있는데 못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스님 이건 있었어요. 저기 제가 갑자기 이때는 생각이 났어요. 그냥 이 일을 너무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오래 했어도 그냥 일로만 해서 일을 좀 잘 못해요 제가. 근데 내 아빠는 어떻게 보면 돼요. 잘하신다고. 네. 일을 너무 잘해요. 네. 근데 그 사람 보기에는 내가 너무 센치하는 거예요. 일을 왜 저 사람은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데. 근데 저는 네. 일머리가 안 돌아요. 네. 그냥 다른 머리는 잘 돌아요 그냥. 남편 잡는 머리는 잘 도는데 저기 일머리는 그렇게 안 돌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있어 막 주변 상황이 좀 지금 사실 좀 어지럽고 그래서 갑자기 있다가 일하다가 일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너무나 오래 했잖아요. 40몇 년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갑자기 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일 그만하고 이제 옷 짓는 일 그만하고 의식주 중에서 식. 네. 음식? 식에 그거였는데 식을 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내가 그냥 우리 지금 친정엄마처럼만 안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이루어질 수 음식은 잘 하시죠? 못해요. 그것도 그냥 왜 업종 변환을 하시려고 밥만 해요. 밥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다가 조개사에 들려서 장아찌책을 하나 샀어요. 뭐요? 나중에 이제 장아찌책. 장아찌? 네. 책? 네. 장아찌 담그는 법에 대한 책? 네. 네. 미리 이제 공부해가지고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장아찌인데. 아, 스님 안 좋아하세요? 아, 그럼 아, 스님 좋아하실 줄 알고 장아찌 배우려고 그랬더니 저는 장아찌 질려고 그랬어요. 혼자 이렇게 톡을 해서 오래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 먹고 사나 걱정이 돼가지고 맨날
갖다 주는 게 장아찌예요. 두고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아찌만 먹고 계속 살아보세요. 장아찌 종류 많아요. 그래서 일체 장아찌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두부 장아찌도 네.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님을 위해서 다시 이제 다른 책 사보세요. 그러면 스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보살 매주는 거 뭐든지 좋아할 것 같아요. 장아찌 빼고요. 장아찌도 뭐 좋아 잘 만들어지면 좋아하죠. 그리고 뭐 깻잎 장아찌라든지 고추 장아찌 이름만 바꾸면 돼요. 네? 깻잎 김치. 깻잎 김치. 장아찌에서 이름만 바꾸면 돼요. 네, 근데 절여놓은 깻잎도 있고 네. 또 뭐 즉석에서 조금 살짝 데쳐가지고 무친 깻잎 반찬도 있고 하니까. 스님 중요한 시간에 죄송합니다. 네. 근데 밥할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좀 특별하게 밥을 잘해가지고 그걸로 내 생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면서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걸 인연에 맡겨요. 내가 옷 만들면서 사는가 남 밥 해주면서 사는가 혹은 뭐 그보다 훨씬 남들 보기에 이렇게 근사해 보이고 폼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는가 혹은 뭐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사는가 이런 건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그런 일을 거룩한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일 자체가 신성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흔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렇게 배웠지만 그건 이론이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일 자체에 높고 낮음이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게 그냥 분별에 불과해요. 그리고 조금 시원찮은 일이나 허드렛 일이나 남들이 별로 뭐 대단하다고 평가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거기에 진심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면 그게 아주 좋은 수행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부사님 그 옷 만들고 살아오신 걸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이제? 거사님은 아주 이렇게 바르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잘 해오신 것 같고 부사님 같이 이거 말고 딴 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 일만 그렇게 해오셔서 거기서 속으로 다듬어지고 닦아지고 이렇게 깊어지고 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거사님을 좋은 선지식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모시고 해나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주 가까이에 내 스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또 질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1년도 안 됐지만은 그래서 마이크 들기가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평생 뭐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긴 한데 법화선사에서 마이크 들기는 참 무섭고 두렵네요. 근데 스님께 제가 질문을 그래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전 같은 거 읽어보면 그 부처님 제자들이 질문을 드리고 부처님이 대답하시고 하는 게 가르침의 전부였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네,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용기를 내야지 이러고 이제 마이크를 들었는데 한 7, 8년 전에
참선 그 모임에서 도반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는 뭐 원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네. 아, 어쩌면 그 참 소승적인 그런 발언이고 참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것을 좀 다른 입장이시겠죠. 뭐 세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 입장에서 보면 아라한이라는 그 계층 그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아라한은 대승에서 볼 때 보살의 초지 보살의 그 지위쯤 되나요? 아니면 아라한과 보살과 부처님의 그 그 지위 차이는 예.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예. 그런 거 네. 여쭙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 법문 시간에 큰 것과 크지 않은 것의 차이가 이 자아를 벗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 괴로움이라고 누구나 느끼죠. 그리고 거기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구나 혹은 내가 먼저 이렇게 벗어나야 다른 사람을 돕든지 어쩌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부사님이 이 생사고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르치신 것이 소승 불교예요. 그리고 소승의 아암부 경전들을 다 설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그보다 더 높은 가르침으로 베푸신 것이 대승의 경전들이죠. 그 대승의 경전들에는 다 우리가 함께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그럴 마음을 가지고 수행자는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사가 다 괴로움이라면은 생사를 벗어난 열반이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건 이제 아주 극히 개인적인 한 존재의 내면의 일가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해도 나는 뭐 그 자리가 영원하고 더 이상 생사에 물들지 않고 괴로움 당하지 않고 하니까 그대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이 또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중생들이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생사 윤회하고 있다면 나의 그 열반은 내 개인적인 것일 뿐이에요. 한 사람 내면의 일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보다 더 큰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소승의 열반, 혼자만의 해탈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다른 중생들도 다 함께 그 열반에 이르도록 그렇게 데리고 나가야 한다. 처음부터 정말 큰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부처님과 같이 되는 것, 성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성불로 나아가는 수행은 자기 열반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열반, 내가 먼저 성불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다 또 그 성불의 경지에 이끌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해나가고 또 나중에 그 원력을 펼쳐서 중생을 그렇게 교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훨씬 소승보다는 큰 불교이고 완전한 불교이고 진짜 부처님의 그 뜻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 개인의 해탈에 만족하지 않는 큰 수행이라고 해서 대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이
다 더덥고 괴롭기만 하고 하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서 다시 이렇게 힘들고 엉망진창이고 지저분한 세상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때가 돼서 그럴만 하다면, 혹은 이미 속승의 그런 깨달음에는 이르러 봤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대승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열반이고 행복이고 대자유고 수행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대승법을 설하시면서 항상 그 소승의 수행자들 혹은 소승의 성취자인 아라한들을 실책하시고 다가 아니라고 하시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대승의 보살도에 회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살이 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소승의 그 열반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생사가 다한 열반이긴 하지만 이게 자기만의 것이라면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단계가 있고 그 이상의 단계는 비록 내가 지금 아직 열반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반에, 큰 열반에, 구경 열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보살들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불이 구경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 다음에 수행자들은 그 성불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대승 보살의 수행자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소승의 아라한의 경지에 소승 열반에 이르렀다고 해도 아직 보살도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보살만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소승을 통해서 자기 혼자 이룬 그 열반이나 부처님이 이룬 열반이나 보살들이 꿈꾸는 열반이나 그 열반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구경의 열반이 부처님의 열반이라면 그 길로 가는 그 길을 놓고 볼 때 소승의 열반에 정체되어 있는 것은 보살도로 나아가서 아직 열반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지금 나아가고 있는 보살들이 더 멀리 가고 있고 더 높이 오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에서 이 온갖 중생들을 이 생사윤회의 길에서 벗어난 부처님으로부터 또 그 성불의 길로 가고 있는 보살, 또 이제 소승 열반에 이미 이른 아라한, 또 이제 인간 막 이렇게 중생들 나눌 때 16군생이라는 말을 써요. 10부류의 중생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면 부처님, 그다음에 보살, 그다음에 아라한. 아라한을 둘로 나누면 성문하고 연각이에요. 성문하고 연각은 이제 같은 경지이긴 한데 이제 불법 안에서 아라한이 되었다면 성문이고 그 밖에서 어떻게 하다가 연기를 깨달았다면, 법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연각이죠. 그리고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한 천상의 신들, 인간, 동물들, 아수라, 아귀, 지옥 중생, 이 여섯 중생들을 합하면 열 가지잖아요. 16군생이라고. 근데 이 16군생을 분류할 때도 불, 보살, 성문, 연각 이렇게 아라한들이 부처님 보살보다 낮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을 구경위의 보살과 수수비의 보살로 나눈다는 말 들어보셨죠? 구경위의 보살은 모습은 보살일지 모르지만 지금 보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목이 이미 부처님과 같이 깨달아서 부처인 그런 보살이에요. 이런 보살을 대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마하살. 대표적인 대보살이 문수, 보현, 관음, 지장.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서 4대보살로 이렇게 추앙한 그런 분들이 대보살이죠. 그런 분들은 구경위의 보살, 이미 구경 각에 이른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의 모습을 낮췄을 뿐이에요. 미륵,
미륵 부처님은 가끔 미륵 보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부처님의 모습을 낮추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도솔천의 천신의 모습으로 보살의 모습으로 계시죠. 그렇지만은 그 안목은 이미 깨달음을 이루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다름없이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미래는 정말 부처님 되실 거죠. 시간을 털어놓고 보면 이분은 이미 부처님이지만 지금은 보살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륵 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이제 이미 구경 위에 이르는 그런 부처님이라고 보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살 초지부터 십지까지 그 등 이렇게 이제 거쳐서 등각 묘가 불지에 이른다고 하면 초지부터 십지까지의 보살은 수습 닦아 나가는 그런 보살이에요. 초지 환희지부터 십이 그 법운지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그 이제 단계가 높아지고 안목이 깊어져 가고 이제 이런 수습위의 보살들 가운데도 만약에 누구라도 그 도중에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연다면 그런 보살은 대보살이 되는 거죠. 구경위의 보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승의 과일을 이루어서 아라한이 되었다 할 때도 그런 아라한들 가운데도 이미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이룬 아라한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선문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영산회상에서 연꽃으로 보이시는 걸 보고 단박에 깨달아서 이 조사가 된 마하가석, 그리고 마하가석으로부터 그 법을 또 물려받은 아난존자, 이런 분들은 모습은 소승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섭존자는 그렇게 조사가 되기 전에도 이미 아라한이었어요. 근데 아난존자는 아라한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그냥 중생이고 그냥 한 분의 스님이었을 뿐이죠. 근데 단번에 그 안목을 깨달아가지고 조사가 된 거예요.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연 그런 스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하가서 아난존자 이런 분들은 그냥 아라한이 아니고 대아라한이 조사가 된 아라한. 그래서 우리가 예불할 때 아라한 소승의 과일을 주는 아라한 분들한테 그냥 절하는 게 아니고 제 대아라한 이렇게 절하잖아요. 보살님들한테 절할 때도 제대보살 마하사 이렇게 하듯이 이 불교에서 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처님과 같이 안목을 연 그런 분을 대자로 붙여가지고 묘사하는 거예요. 대보살, 대아라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중생으로 본부 중생으로 있다가 갑자기 눈이 부처님과 같이 띄었다 그러면 우리는 대중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선에서는 안목을 여는 것,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먼저 여는 것을 아주 중시해요. 이제 이것이 열린 다음에 우리가 원한다면 보살의 모습으로 보살도를 갈 수도 있고 또 출가해서 비구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또 중생을 제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사의 모습으로 혹은 제가 그 청신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안목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행하는 것,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먼저 얻으려고 수행하는 것, 이것이 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란 바로 그런 깨달음을 대각을 성취하신 분이고 그런 깨달음을 이루기만 하면 이제 생사에 자제하고 그 모습이야 보살도 위에 서서 보살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출간 비구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뭐 남자나 여자의 제가자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건 그냥 원력이나 인연에 맡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어떤 그 과외나 경지에 이르러야 되겠다 혹은 그 경지에 이르고 나서는
내가 인정받거나 사람들한테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작은 마음이고, 먼저 안목을 열어서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지도하려는 그 본원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든 중생을 제도할 그 한 마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세세생생이라도 그렇게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는 게 훨씬 더 큰 수행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이 세상 다 괴롭고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건 조금 소승적인 것이에요. 가끔 이제 우리 현실의 불교를 비판하면서 한국의 불교는 대승 혹은 최상승을 말로만 이야기하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소승만도 못하다고, 저 남방의 스님들만큼 이렇게 개행도 철저하지 못하고 그렇게 점잖고 기품 있고 맑고 막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막 그런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우리 선의 전통이 그렇게 안목을 먼저 열어서 모습이나 행동거지하고 관계없이 그 안목으로 안에 보살심을 잃지 않고 중생을 다 제도하는 길로서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 보이고 중생을 교화하고 함께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불교를 우리가 실천해 간다고 하면 우리 불교가 훨씬 큰 불교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그리고 소승의 수행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다른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마음, 다른 중생들 모두가 다 이고 등락하기를 바라는 그런 원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대승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승, 대승 막 이런 것도 너무 이름으로 그렇게 나누고 또 그런 교리에 너무 집착하고 그런 걸로 공연히 잘난 척하고 우리는 대승불교다 막 하고 내세우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오히려 유치한 마음, 중생의 마음일 뿐이죠. 그러니까 뭐 소승불교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의 이렇게 선불교만큼 그렇게 안목이 높고 출중한 그런 불교가 아닌 그 다른 불교들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이 살아 전해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불교군에서 이렇게 수행해 나가고 이런 큰 불교, 구경의 불교, 정말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전해 주시려고 했던 총체적인 불교,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또 이걸 여기 놔두고 그냥 딴 데 가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탐색하고 다니고 그런데 빠져들고 하는 것 또한 조금 돌아보아야 할 만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 불교가 네. 10년 전쯤부터 저기 남방 불교가 들어오면서 네. 스님들께서도 뭐 수행하는 그 방법을 네. 전 대승이나 뭐 선 쪽이 아니라 네. 남방 불교 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 불자들을 이끌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많죠. 예예. 예. 그래서 네. 그 불자들이 발언을 하더라도 네. 그 뭐랄까 약간의 안목에 그게 대승의 안목이 아니라 소승의 네, 안목에 머물러 있는 그런 발언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지 않아요. 혼란, 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네. 다 같은 불교인데도 네. 좀 우리 전통과 좀 다른 게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 들어갔을 때도 그때 뭐 참선 이런 부르긴 별로 없었고 자비 명상 네.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 그 방법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바라던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참선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조계종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기 신문에 크게 났길래 그래서 이제 마곡사 옆에 전통 불교 문화 연구원에 가서 이제 기본반 심화반에 넘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참선을 다행히 제가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그냥 제 그게 안 맞았어요. 그 남방 쪽의 명상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약간 기질 차이가 있고 또 근기의 차이도 있고 꿈꿔오던 또 시절 그 인연이 아니었어요. 안 맞으면 예, 잘 안 되고 또 이제 거기서 그냥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만 하고 참선이 없었거든요. 교육을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죠. 먼저 이 수행길로 들어설 때는 이렇게 정법의 발언을 가지고 이 바른 법 안에서 바르게 수행해 나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꼭 필요해요. 먼저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아암부 소승의 경전들에서 진짜 법과 진짜 법 아닌 것을 분명하게 가려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법이란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가르친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외도의 그런 교설들은 다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이제 이론에 치우치고 뭐 도구마나 혹은 어떤 믿음 이런 것만 강요하고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하고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법은 열반에 이르는 길이고 부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해보면 그걸 자기가 다 낱낱이 경험할 수 있어요. 또 그 전에 잘 생각해보면 사유해보면 이것이 합당하다, 그럴만하다, 또 실험해볼 만하다라고 분명히 납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정법은 우선 정말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이렇게 분명히 할 때는 소승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주 명쾌하고 분명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소승법을 믿게 되었다고 해도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또 이제 대승법이나 선이나 이런 그보다 더 높고 큰 법을 만났을 때 이것이 이제 이것도 불법이고 이것이 더 높은 불법이고 이것이 더 정말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시려고 했던 그 부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이미 이제 확인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한 그것에만 국집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소승의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걸 믿고 이제 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승법을 이제 무시하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막 그런 경향도 많이 보이거든요. 선방에 다니면서 이렇게 수행하다가 스님들이 이 간호선의 특징이 화두가 이렇게 잘 안 되면 되게 막막하고 아무 진전도 없고 재미도 없고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렇게 막막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건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봐도 화두가 딱 걸려서 이렇게 그냥 의심뿐인 상태로 들어가면 말할 수 없이 깨끗하고 명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밝게 깨워서 자기 마음 그 본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분명해서 뭐 다른 걸 생각해보거나 이게 긴가 아닌가 이렇게 회의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안 됐을 경우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근기 안 맞거나 혹은 자기가 준비가 충분히 안 되어 있거나 혹은 그런 구조로 이 간화선이 우리를
마음의 본래 자리로 혹은 부처님이 얻으신 그 정안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잘 확신하지 못하고 이제 마음이 흔들리다가 소승법을 접해봐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행을 해보면 이건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하는 만큼 금방 효과가 느껴져요. 아, 이게 이제 진짜 법이로구나. 그리고 소승법이 나와 있는 그런 경전들을 보면 부처님도 바로 이 법으로 정각을 성취하셨고 또 수없이 많은 옛 선지식들도 또 그랬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 이 법이야말로 진짜 법이로구나. 이게 진짜 부처님이 설하신 거로구나. 뭐 대승경전에 호황한 장황한 이야기들이나 또 이제 선의 그 뭐 그냥 막 뭐 황당무계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수행법들 이런 거는 진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는 비방도 하고 이제 우리 선풍에서 남방보다 훨씬 엄격하지 못하고 형식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적인 그 치열함이나 내적인 성취를 더 중요시하는 이런 불교가 드러내 보이는 단점이나 화점 막 이런 거를 막 그냥 비난하게 된다. 그런 예가 참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렇게 묻고 싶죠. 정말 제대로 화두가 걸린 상태로 이렇게 며칠이라도 해봤는가, 몇 시간이라도 그렇게 있어 보았는가. 이렇게 해본 사람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해보려고 하기는 했는데 안 된 사람들, 혹은 해보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지만 이제 사실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월만 보내다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근기에 맞고 너무 이렇게 누구나 하면 쉽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보고 나서는 이제 그것만 너무 절대치 않은 꼴이에요. 이게 뭐 그것도 불법 아닌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자기 근기에 맞으면 그게 바른 길이지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해보고 나면 그게 이제 조금 부족하거나 그보다 더 완전하고 큰 길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가서는 이제 또 그렇게 보살의 마음을 낼 수도 있고 또 이제 선에 다시 신심을 낼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옳지 않고 이거는 이 소승법의 차원에서 불법과 불법 아닌 거 열반에 이르는 길과 열반에 이르지 못하는 길 이 사이에서 우리가 그 고민해야 될 문제고 일단 불법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것들이 근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지금 내 수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수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건 틀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류예요. 불법 안에 이 모든 길들은 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고 그게 구경 열반에 이르는 길인가 아니면 중간적인 열반 혹은 소승적인 열반의 길인가 이런 차이일 뿐이지 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가 그런가 그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게 내 근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이런 높은 수행을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걸 자문해야 돼요. 선에 이렇게 들어서는 많은 수행자들이 사실은 자기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접해봤다가 잘 안 될 경우에 이건 너무 어려운 것이다 혹은 안 맞는 것이다 바르지 않은 수행일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 준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보리심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정말 부처님과 같이 되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그런 길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길을 어떻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섰다면 이 사람은 이 대승이나 선 수행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서지 않으면 이거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옛 스승들이 공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제자들이 하소연할 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발심해야 된다고 발심만 하면 사실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발심이 내가 이 삼계의 괴로움에서 해탈해야겠다 하는 소승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고 대승적이고 최상승적인 것이어야 돼요. 아, 이 마음이 정말 부처로구나.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수없이 많은 옛 각자들이 다 증언한 바니까 나도 이 지금 내 마음 가지고 있고 이 부처라고 하니까 이걸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믿고 보면 과연 이게 뭐길래 이렇게 할까? 뭐길래 이게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고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하고 이게 또 불보살님과 같은 그런 대자비심이나 대지혜를 바란다고 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의심하게 되잖아요. 찾아 나서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발심을 통해서 화두를 들어보고